남자 3호로 남자 2호에 들어오고 어두우니까 조심히 밖에 안 무서워요? 시간이 되게 짧죠? 짝 이거 엄청나게 짧은 거 그쵸 뭐 여기 앉으시는 게 여기 앉아요? 어떻게 앉을까요? 뭐 그래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편하게 뭐 오늘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잠자기가 뭔가 내일이 되면 또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오늘로 좀 뭔가 뜻깊은 나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유 진심으로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네. 좋겠어요 네. 알겠습니다 네. 아유, 눈... 집중해주세요 네. 아침 햇살을 눈을 뜨고 새소리에 노래를 불러 그 때처럼 되게 뭔가 이렇게 무거우시고 진지하시고 진심을 담 진심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.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저 제가 좋다는 분이 더 눈이 더 가고 그런 거니까. 여자 5호 그녀는 오늘 도시락 선택에서 혼자였다 네? 아빠 어 나야 그래 안 추워? 도시락 혼자 먹었어 아빠 도시락은 혼자 먹는 거야 원래 그치 혼자 먹는 거지 원래 도시락은 무슨 도시락을 그냥 맞게 둘이서 먹어 아 어떤 분은 한 4명이서 먹었어 무슨 어디 회식 왔냐 도시락을 그치 당연하지 그럼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너를 거기 보내놓고 아빠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고 거짓말 항상 알지? 아빠 사랑해처럼 아빠는 내 딸 사랑이니까 아빠가 옆에 있을 거니까 알겠어 알았어 사랑해 나도 좀 어렸을 때 원망이 좀 제일 컸고요 같이 손잡고 마트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이제는 네 친하게 이런 얘기하면 꼭 그냥 되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려고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안 우는데 아이 어떡하지? 그래서 뭐 뭔가 평범하지 않는 거? 근데 괜찮아서 예 당연히 저희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진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여자 1호가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.
건물에 의한 지금 이상이 좀...